맹숭맹숭하다고 하는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. 아 맞아. 의동 오빠도 나한테 그랬어. 맹숭맹숭 그거 하지 말라고. 아 진짜? 어, 확신을 주라고 뭐 그런 말 해가지고. 그래서 내가 뭔가 제대로 표현을 안 해보고 끝나면은 그것도 되게 아쉬울 것 같았어. 그래서 그런 걱정도 많이 했어. 내가 이미 뭐 너무 늦은 건 아닌가? 이런 생각. 이 어제 들었어. 제일 많이. 와,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. 아, 컵 찾으러 가야 되는데. 이렇게, 어, 왔다, 컵! 도자기 궁금하다, 진짜. 도자기 어떻게 날까,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리고 그, 두 번째 데이트 때도 그 영화표 그때 있잖아. 내가 누가 나올지 되게 막 궁금해 하면서 있었거든. 마로니에 공원에서. 저 새 커플 나오는 거 아니야? 새 커플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. 그때부터 저거 차고 나온 거야. 그래서 그때 막 궁금하면서 설레했던 내 감정 이런 것도 생각나고. 그치? 건담 만들기. 어. 귀엽다. 네. 너무 멋있어. 건담은 바로 나오니까 들어가면 도자기는 좀 오래 걸려서 더. 확실한 거는 건담보다 튼튼할걸? 참 중의적인 말이야. 텀스나 걸려서 만들어. 맞아. 깨지지 않으면. 어, 그거는 한 30분에 뚝딱 했거든? 안밍숭맹숭한 여자애. 안밍숭맹숭한 책 읽는 여자애.